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르미입니다. 꽤 오래됐지만 지난 영상에서 디지털 노트 앱인 노션을 소개했죠. 오늘은 저도 공부할 겸 해서 노션을 더 똑똑하게 쓰기 위한 팁을 준비해봤어요. 노션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저는 요새도 이렇게 노션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일기도 쓰고, 영상 기획도 하고, 읽은 책도 기록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팁은 윈도우의 노션 앱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커맨드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새 창에서 열기입니다. 노션 앱 왼쪽 위를 보시면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누르고 새 창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N이고요. 페이지 블록을 새 창으로 열고 싶으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페이지 블록을 클릭하면 그 페이지의 창이 뜹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팁 같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하나의 창에서 불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팁은 다크 모드 실행입니다. 흰색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꿔주는 모드예요. 왼쪽에 사이드바를 열고 설정과 멤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테마를 누르시면 다크 모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L입니다. 이 다크 모드는 저는 밤에 볼때 유용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블록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일단 제 독서 기록을 보시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블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용을 나누거나 하위 목록을 작성할 때 쓰기 좋은 블럭 들여쓰기입니다. 커서를 원하는 블록에 놓고 단축키로 탭을 누르면 들여쓰기, 다시 탭과 쉬프트를 누르면 내어쓰기가 됩니다. 블럭 내에서 줄을 바꾸는 방법은 쉬프트와 엔터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터를 그냥 누른 곳은 블럭이 두 개가 됐고, 쉬프트 엔터로 줄만 바꾼 것은 하나의 블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팁은 문자에 대한 단축키입니다. 내가 쓴 문자를 마우스에 손대지 않고 쉬프트와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문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누르면 굵게 되고요. 컨트롤 I를 누르면 기울임, 컨트롤 U를 누르면 밑줄, 컨트롤 Shift S를 누르면 취소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우스로 문자를 선택했을 때 위에 뜨는 창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바로 문자 입력 중 양식 부여하기입니다. 입력하는 문자를 굵게 표시하고 싶으면 별표 두 개 사이에 입력을 하고요. 기울이고 싶으면 별표 하나 사이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취소선을 하고 싶으면 물결표 사이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입력 전 양식 부여하기에 대한 팁입니다. 각 블럭에 속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글머리 기호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표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글머리 기호가 완성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도 스페이스바와 만나면 별표와 같이 글머리 기호가 됩니다. 체크박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없이 대괄호를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됩니다. 번호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1점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큰 제목은 샵 하나와 스페이스바, 중간 제목은 샵 두 개와 스페이스바, 작은 제목은 샵 세 개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접고 필 수 있는 토글은 화살표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인형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그리고 구분선은 마이너스 바 3개를 연속으로 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팁을 알아봤고요. 슬래시를 이용한 명령어나 기타 단축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블렛 저널과 노션을 활용해서 기록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